민민민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1타강사 민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제 강의 콘텐츠를 갖다가 여러분들 연초부터 강의 콘텐츠를 시작했었는데 아 5월 완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이제 커리큘럼이 없어버려. 이거 없어버리고 요 이제 삼행시 강의 5월 완강을 마지막으로 강의 컨텐츠를 끝났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수능 D-30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수했던 경험치를 모아 오수를 피할 수 있다면 어떠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수 있는지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 완강했던 강의 중에서 뭐 술게임 강의라던가 다른 여러 이제 뭐 컨셉 강의들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재개 강의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팔려야지. 좀 팔려야 개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다시 또 재개 강했으면 하는 그런 강의들 있으면 댓글로 모아 좀 달아주면은 괜찮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2020 수능을 치신 여러분들께 수능 이전 자 그리고 수능 당일 수능 이후를 나누어서 팁들을 갖다가 조금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이전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하루 일과와 It goes with 뭐겠습니까? 수능 시간표하고 같아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 리듬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6시에 일어나줘야 돼. 오전 6시에 여러분들 일어나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1시간 일찍 고사장에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정도는 일어나야 밥도 먹고 좀 씻고 두뇌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소 6시는 좀 기본이다. 지금부터 좀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국사 필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시 50분부터 한국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10분껏 하자. 야 3등급 넘어야 이제 수시 뚫잖아.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낮잠을 자더라도 3시에 자라. 낮잠을 자더라도 3시에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한 10분 조져요. 10분에서 15분 머리맡에 책상 대고 한번 플렉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로 가주셨으면 제일 좋고요. 낮잠 자려면 우리 이과 친구들은 5시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요. 자 문돌이까지 이제 제2외국어를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5시 4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부에 좀 전념을 해라. 그 이후에 수다를 떨든지 배그 한 판 때리든지 맘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때까지는 좀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부터 뭐 해요? 자, 이런 질문이 이제 DM으로 좀 쏟아지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수탐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개정 이후 기출을 봐라. 바야흐로 이제 실무가 쏟아지는 시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시험에 어쨌든 낯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형식이 동일한 기출을 갖다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역순으로 풀어가지고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이 수능에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에 D-2, D-1 때 싹 다 조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는 기출문제는 올해 기출문제는 틀린 것만 좀 푸시고 EBS가 결국 아직도 70%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고난이도 지문 단어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그 몇 개 나온 단어 그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장 단위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뿡뿡뿡 하면 뿡 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구문 마지막에 좀 지문을 읽는 연습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게 당일날 여러분들의 낯선 짐을 좀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을 좀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능 이제 점점 다가오죠. 여러분들 D-3, D-2, D-1 좁혀지는데요. 당일날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당일 같은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난 거의 뭐 벤담의 파노티콘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죄어 온다라는 거죠. 감옥이야. 당일날 일단 좀 당부의 말씀. 일단 좀 응원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학교에 뭐 학생이라도 부탁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막으세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문자 안 됩니다. 핸드폰 좀 꺼두세요. 제가 현역 때 이제 쌍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당일 아침날 어머니들 다 오시고 이제 아버님들 다 오시고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도 자체는 한 번이라도 더 응원해주고 싶사 하는 측면이겠지만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조용히 그냥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하루가 흘러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요 고사장에서도 좀 이거 야구 뭐 KB리그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한일 그 학교 그 고사장에서 응원도 조금 막아주셨으면 이거는 좀 제가 이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뭐 듣기라도 하겠나요? 어쨌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대화 좀 하지 마세요.
멘탈 나가버립니다. 30분 다 120 아니야? 끝나면 바로 나가랴. 그러니까 밥알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바로 채. 바로 위청소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대화 좀. 아, 이거 좀 친구들이 몇몇 좀 섞여 있습니다. 7428인데 보통 고사장에. 그 와중에 한 3, 4명은 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도 친구들한테 좀 미리 약속을 한다던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거 한두 문제 싸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말을 한다? 쉽지 않다. 바로 뒤에 밀립니다, 여러분들. 좀 대화는 하지 않는 쪽으로 웬만하면 말 이렇게 많은 저도 대화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 책상, chair and desk인데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6시 일어나서 먼저 1시간 일찍 침투하라 그랬죠? 침투한 다음에 가장 먼저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뭔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자야. 의자 먼저 확인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자하고 책상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의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날 아침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의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가서 의자는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 착석해보고 조금... 삐걱된다 싶으면은 바로 다른 의자로 일단 바꾸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책상은 여러분들 못 바꿉니다. 거기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책상이 만약에 흔들릴 걸 대비해서 뭐 신문지 하나로 챙겨놔서 그걸 접어서 아래 낄 수 있도록 신문지 하나 좀 플렉스 하는 게 괜찮겠고요. 너무 오바다. 막 거기 막 손상돼 있어서 막 이미 기울어 있다.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감독관님 처음에 오셨을 때 바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침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거, 뭐 이거는 뭐 담임선생님이나 이제 학원생님들이 당부를 드릴 텐데 여러 겹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모퉁이도 앉아봤고 센터도 앉아봤고 맨 뒤도 다 앉아봤는데 이제 히터가 직방으로 올 때도 있었거든요. 개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툰드라에서 그냥 오아시스, 툰드라에서 사막을 오가버려. 자, 그렇기 때문에 옷을 일단 여러 겹으로 입어서 이게 나올 때는 그냥 그 직골로 나올 수도 있어. 그냥 긴팔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포스였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 아, 저한테 한 소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겹 좀 챙겨 가셔라. 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당일날 할 거 많죠? 할 거 많고 일단 그냥 쓱 들어. 그날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하면 들으시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별표 3개 정도. 그 마음속으로 좀 쳐주시고. 아, 전 5개 치겠습니다. 전 5개 치고요. 애들이 일단은 지금 별똥별인데 그냥 그게 아니라 말이 막 또 길어진다, 여러분들. 감독관과 눈싸움 중요하다. 이 감독관이 엄청 들어와. 아, 이게 미쳤어. 영내인 보는 거예요. 근데 감독관님들 얼굴이 해피해 아니면 다크해? 매우 다크하죠. 왜 그런 거야? 그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들어가면 제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님들 표정? 여러분들 태반 이상이 성격이 안 좋아 보여, 그날은. 그날따라 집에 우환이 있어버려. 아니, 떨려 죽겠어.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본인한테 해가 오니까 이거 당연한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싸움 중요해. 왜냐면 매 시간마다 필기구를 다시 체크해버려. 자, 그리고 매 시간마다 아이 컨택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N수생분도 아실 거야. 그 신분증 검사를 해요.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이거 안 떠나, 3초 동안. 아, 이거 맨투맨 막 이거 왜 계속 비교를, 이거 빨리. 그 3초, 4초가 아까운데 한 3수, 5수 때였나?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보통 이제 여러분들 피니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듣기 때 다들 그 독해 뒤에 뭐 장문 독해 풀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와리가리 치는 분들 많잖아. 솔직히 맞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뒤에 걸 풀려고 했어요. 장문 독해 풀로 나는 살살 넘겨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갑자기 악마의 속삭이야 와가지고 듣기 먼저 하세요. 와! 야, 이렇게 룰브레이커 시험은 독감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섯 번이나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별 광경이 다 있죠. 세상만사.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별의별 감독관님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이게 한 6인에서 7인 정도 낯선 분들이 이제 맨투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기싸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용모나 이런 거 좀 살펴서 첫 말이나 뱉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와리가리 치는 거 시험 문제 쓱 이제 한 몇 초라도 0.02초라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감독관에 그러니까 약간 소개팅 나온 것처럼 보고 있어. 우리 친하다. 약간 눈빛관도 좀 하면서 너무 하지 마. 너무 하면 너만 저격해. 너만 맨투맨 막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눈치껏 좀 하셔라. 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당일날 장장 끝났습니다. 5시에 5시 40분. 나올 때 기분이 이게 참 여러분들 공기가 저 이제 원한 만큼 잘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 몰라. 결과 모르고 일단은 수능 이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내가 뭘 해야 돼? 짜증나 죽겠는데. 자, 그게 아니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수능 성적 단 한 번으로 여러분들 입시가 결정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이 쓰신 수시 카드 있잖아. 면접도 있고, 여러분들 서류 붙었을 때. 물론 이제 정시러분들께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배치표 싸움, 그리고 수능이 또 어려웠을 때는 여러 이제 급간이 무너지면서 뒤로 또 이제 빵꾸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정신어분들도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 좀 각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 분투 끝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마음으로 그때 다시 한번 또 경쟁을 시작해보시미 일단 수능 건강하게 잘 치르고 오시는 게 먼저겠죠.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요.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이제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저는 이제 생애 주기 자체가 아 추워지면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작년부터 사실 좀 많이 들었고요. 2020 데뷔 오면은 좀 감회가 사실 좀 저도 이제 남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저도 운명이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 또 가치관을 많이 바꿨던 시험인 만큼.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뭐 맨날 수능만 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엄청 큰, 제가 아까 응원 때 조금 이렇게 오버를 해서라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뭐, 그때는 인생의 또 모든 것이었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제가 또 1년, 2년 또 살아보다 보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는 또 어떠실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러니까 좀 잘 해오셨다는 거, 이 순간을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해오셨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번이든 다섯 번이든 몇 번이든 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견뎌온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그거를 잊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약간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